지선이가 맨날 네. 식구들 챙기느라고 힘들잖아. 오늘은 편안히 앉아서 그냥 먹기만 해. 내가 다 고기도 내가 구울게. 고기도 내가 구울게. 아, 고기가 아주 푸짐해요. 어머나. 삼겹살에 목살에. 와. 딱 보면 안 해. 아, 예. 아, 이거 맛있겠다. 고기 좋은데? 고기 좋아요. 세상에. 잘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언니가 왜 일을 못한대? 누가 일을 못한대? 어? 아니, 혜연이 일 못한다고 욕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 이렇게 잘하는데. 고깃집에 계셨어요? 네. 아우, 아줌마 바로 스카우트 하고 싶네. 혜연이 좀 봐줘. 예쁘게 삼겹살 줄 맞춰서. 저는 제가 준비한 거를 하나 해드리려고. 아, 그래? 그럼 너 해. 나 그럼 저 해요? 아니, 너 뭐 할 거지? 저 번데기 그냥 끓이려고요. 어떻게 하냐면, 캔 있죠? 요걸 요만큼만 따. 요만큼만 따서 국물을 버리면, 이렇게 하면은. 조금만 따가지고? 예, 조금만 따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국물이, 국물만 싹 빠져요. 그러고 나서, 왜냐면 나트륨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그냥 먹으면 얼마나 짜겠어요. 그쵸? 아이, 이 정도면. 이렇게 해서 국물을 이렇게 버려요. 진짜 이렇게 해갖고 먹으면 그렇게 짜지도 않고 슴슴하니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어? 예, 국물을 따라버리고 그냥 숟가락으로 파먹는 거예요. 애들이 다 그렇게 먹어? 우리 애들도 꼭 이상하게 엄마 다이어트하고 있으면 요 냄새가 끝내주니까 꼭 한 숟가락씩 주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양념을 해서 먹을 사람은? 양념은 아무도 안 해먹어요. 항상 엄마가 이렇게 먹어버릇 해서 애들은 번데기는 이렇게 먹는 줄 알아요. 집에서 엄마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맞아. 달라. 나도 우리 엄마 식상하고 똑같아. 네, 맞아요. 어떤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 할머니가 기른 거예요. 어딜 갔더니 딱 고기 보면서 그러더래. 아, 갈치 속전 먹고 싶다. 할머니가 그렇게 키운 거야. 누구한테 잘하느냐가 다른 것 같아. 맞아. 번데기 못 잊을 거야. 아, 이거 식으면 안 되는데. 아, 그래? 번데기 지금 먹어. 그래. 한 입씩? 에피타이저로? 아니, 에피타이저로 젓갈도 먹는데. 그래. 몇십 년 만에 애기 때. 응. 아무것도 애기 때 먹고 그거 안 먹었지. 그러니까 언니 옛날에는 길거리에 구루마 아저씨가 신문지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지. 돼가지고. 신문지에다가 줬어. 신문지 말아. 신문지 꽃갈 모자 같이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상주를 주시니까 제가 싸먹는데 처음이에요. 그냥 먹는데. 맛있어. 네. 짜지도 않고. 싸서 아니, 드시는 이유가 있는 거야. 뭐라고 여러 번 버리고 씻어서 맛이 없을까봐 그랬더니 맛은 살아있네. 많이 살아있어요. 이게 언니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옷 못 만드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이걸 먹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